여기 이자까지 합해 어머니가 빌리신 원금의 절반입니다. 역시 확실하시네. 진작 아드님하고 얘기할 걸 그랬어. 전에 이 사업에 누가 관련되어 있습니까? 애초에 누가 제안을 했나요? 아는 대로 말씀해 주시죠. 뭔가 단단히 오해를 하고 계시나 본데, 나는요 돈 빌려주고 달력에 체크해 돈 받는 사람일 뿐이에요. 김태일 사장이 어머니랑 다리를 놔준 것뿐이라고요. 태일아, 너 어머니 문제 뭔가 아는 거 있지? 말해라. 너 어떤 거라도 좋아. 말해줘. 너 언제부턴가 형님이란 말 안 하더라. 그거 아니? 형님이라고 부를 이유가 없어졌나 보죠. 너 나한테 갑자기 왜 이러는 거야? 뭐야? 무슨 문제야 너? 어머니에 대해서 뭘 알고 숨기는 거야? 왜 이래 김태? 왜 말을 못해? 어머니에 대해서 뭘 알고 숨기는 거야? 왜 이래 김태? 왜 말을 못해? 왜 이러는 거야 너? 20년 동안 부모 형제 없이 혼자 살았어. 윤재한테 실패한 형노릇 너한테 해서 좋았다. 이런 상황 참 슬프다. 아니야,